자, 안녕. 이번에는 이 책의 마지막이야. 이 책의 마지막이자 그래머 인사이드 시리즈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그때 이전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목적어 두 개였던 것들을 배웠는데 이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뭐가 온다고? 목적격 보어라는 애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야. 그럼 이 목적격 보어는 뭐냐? 라는 건데,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쓸 수도 있어. 이런 형태의 문장을 오형식이라고 하고, 예문을 보면, 토니는 알았어. 뭐를 알았어? 그녀의 새로운 노래가 놀랐다라는 걸 알았어. 놀라운 게 토니가 놀라운 게 아니라 뭐? 그녀의 노래가 놀라운 거고, 그 노래는 만들었지. 그를 어떻게 행복하게. 행복한 건그 노래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목적어. 그 남자가 행복하니까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건 오형식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죠? 이런 형태로 자주 쓰이는 동사는 다음 것들이 있대. 그죠? make, find, keep, call 같은 게 있고, 목적격 보어로는 보통 어떤 걸 쓴다고 여기서는 형용사가 자주 쓰여. 얘네들이 오면 뭐를 쓴다고? 형용사를 자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죠? 여기는 아마 다 가려놓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어떤 게또올수 있냐면 명사가 올수 있어. 목적격 보어로 명사가 올수 있는데 목적어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랑 뭐한 거? 똑같은 관계가 되는 거. 자, 그들은 뽑았지. 그를 뭘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그들이 아니라 누구야? 그 남자. 똑같지. 나를 부르지 마.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지 마. 내가 건 뭐야? 거짓말이야. 근데 뭐는 안 된다고? 부사는 목적격 보호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사라는 거는 문장의 형식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 보어로도 안 되고, 목적어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질 않아. 그래서 부사는 목적격 보호를 쓸수 없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목적격 보어는 밑에다가 옆에다가 잠깐 쓸 건데, 목적격 보어는 올수 있는 게 다양해. 명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동사, 아이고. 자,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 ing 형태도 가능하다. 요건 밑에다 써야 됩니다. 자, ing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올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근데 뭐는 안 된다고? 희한하게 부사는 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다른 건다 돼도 부사는 안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13쪽이랑 115쪽. 그래서 113, 115 문제를 풀고 진행을 해볼게요. 시험 보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 뒤에 것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